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보면은 두 발로 서서 다니는 것은 모두 적이다 그랬습니다. 동물들 눈에는 두 발로 기본과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 방송사, 언론사에 있는 후배들이 언론인으로서의 기본과 상식을 주장하다가 해직되고 정직되고 징계받고 지역으로 쫓겨가고 하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런 박해를 감수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새로운 역사 만들고 새로운 언론 시작하고 새로운 방송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그런 새 역사를 만드는 씨앗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시대정신이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꿔나갈 씨앗이고 희망입니다. 우리가 글쎄요, 지금 비 맞으면서 서로 힘겨운 거를 나누고 있지만 결국 이길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비를 맞으면서도 이 자리에 모여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개인적으로 복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반드시 복직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대단한 의지가 있어서 휴직을 당하고 또 3년, 4년씩 휴직자의 길을 또 그리고 언론인의 길을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기에 오신 여러분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에 속임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 같이 옆에 있는 동지를 믿고 동료를 믿고 국민과 시청자를 믿고 살아간다면 누구도 퇴직자가 될 수 있었던 지난 4년입니다. 저는 단지 그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옆에 노정명 기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반드시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비 속에서 이 시간까지 꿋꿋하게 이 자리에서 유쾌하게 즐겁게 희망적으로 모여있는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잘못 살지 않았다는 것, 후회스럽지 않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승리할 겁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김인규 사장이 퇴진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겠습니까? KBS는 지난해 내곡동 사적 파문이 일어났을 때 한 명의 취재 기자도 현장에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 관련 추정 60분을 만들어도 불방시킵니다. 반대로 MB의 원전 수준은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귀신 융단 폭격 퍼붓듯이 방송합니다. 그러고도 이 방송이 뭐가 문제냐고 하는 사람들이 저 KBS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 한 명 바꾼다고 KBS가 바뀌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진안하게 싸워야 될 과제가 앞으로도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널리스트의 숙명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좀 저희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지난 4년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편한 것 같지만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복한 길이 국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행복하는 길이라고 믿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